사나이에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테켄 크래쉬. 자, 예선 2주차 경기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첫 경기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가 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완벽한 라인업으로 돌아 마녀삼총사와 펭스백의 서울 퀴즈 1회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녀삼총사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니프레테스가 돌아오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조합을 하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에 맞서는 펭스백은 이제 정인오락시 소속으로서 정말 좀 이변을 뭐 예고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죠. 자, 어떠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마녀삼총사야 시즌5의 그 전설 그대로 온투 샤넬 쿠라 선수고요. 네, 펭스백은 융 KCI 돌격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펭 스티브 백두산이 약글자를 땄기 때문에 뭐 그런 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대장의 돌격한 선수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선수고 이제 처음 보이는 KCI 선수라던가 윤 선수, 이 선수가 좀 신인이죠. 두합에게 어떤 시즌7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펭스백 네. 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경기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상 네. 약간 이제 뒷부분을 이제 부터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5대2죠? 그렇습니다. 일단 마녀삼총사가 이제 많이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로 이번 매치업에 매듭이 치어질지 경기 속 여러분들 안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서울 그린 게임 랜드 마녀삼총사 펭스백의 경기 5대2 상황에서 이제 구라 선수가 이제 한 포인트만 더 따내면 이제 본선 진출을 이제 확정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두 번째 등장자 돌격한 선수 대장 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돌격한 선수 역시 백두산 역시 문다이트 선수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돌격한 선수는 이제 알바트로스는 중단을 좀 많이 쓰고 백러쉬를 쓰긴 합니다만 좀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문다이트 선수는 이제 백러쉬를 통해서 여러 번 타격을 효과적으로 이제 타격시키고 본선에 안착해 있는 상황. 아, 백플립. 자, 역시나 네. 시작부터 백플립이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백플립 맞았다는 건 좋지 않는데 왜 왼발 떨구기에서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저런 것들이 화려하고 네. 완벽하게 돌피한 선수가 콤보 마무리도 자주 쓰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 콤보 그리고 네, 역시나 백두산 유저들은 모두 다 이 맵을 좋아하나 봅니다. 엎어줬고요. 자, 왜냐하면 발재간으로 압박하기 좋고 한번 네. 떴을 경우에도 벽에 데미지 부담을 실어주니까요. 패턴 좋은데요? 스타플에서? 자, 잡아주네요. 네, 지금 허치게 내밀어 두고 매크는 예 패턴 좋았습니다. 자, 거리 조절하고요. 아, 윙블레이드. 자, 역시나 커킹 매섭죠. 네. 이게 바로 구라 선수의 놓치지 가장 큰 힘인데요. 네. 알트로 대어로 데미지도 누적시킵니다. 아, 지난 시즌에 뭐 스물 몇 방을 때렸을 정도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능력을 보여줬었죠. 백러시 간간히 들어가고요. 거리 조절. 근데 역시나 백두산은 사실 여자 캐릭이 이기 힘든 게 사실인데 하필 또 구라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원투 플라밍고냐 붙어서 이렇게 갈가 먹어야 되는데 원의 백러시의 어떤 그 백대시의 각이 크고요. 자, 파이커 퍼 좋았고요. 하지만 또 한 번의 라운드로 접수하는 돌격화. 지금은 횡치를 피해서 기다렸다가 파이커 퍼는 발동 자체 상당히 느립니다만 정말 잘 우겨 넣었어요. 좋았습니다. 원투. 올리고요. 자, 역시나 여러 가지 발재간 저것들이 이제 뭐 중단이냐 네. 상단이냐 여러 가지 숙제를 매번 내줍니다. 아, 그리고 역시나 여전히 커킹은 일품이네요. 그런 선수 놓치진 않습니다. 잡기 좋고요. 그러면서 약간 모든 것들을 의식할 때쯤 들어가는 잡기까지 네. 자, 시민형의 측면까지 강요시키고 있는 쿠라 선수. 자, 커킹 정말 명품이죠. 예. 사실 뭐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라드라이 앵글 마무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예, 때립니다. 뭐 초풍과 거의 흡사해요. 네, 구라 선수의 커킥은 전기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사실 저희가 임팩트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만 자, 이제 다 되니까 엘벨바이스까지 네. 넣으면서 또 한 번의 강수가 통하고 알트로데요. 자, 로데요 조세이커 들어갔는데 막히고 나서 원투플라밍고에서 알바트로스 들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발재간은 그래도 통하는 모습입니다. 갈가먹기가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아, 백폴리 피하고 버리버 원투 다시 한번 중단 다시 한번 접고 플라밍고에서 니들에서 들어갔는데 약간 멈췄어요. 저런 게 문나이트 선수와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러시 캔슬. 맞지 않고요. 백폴리 고리 재는 거 보세요. 이거 좋네요. 그러면서 이
이랬다라면 역시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쿠라 선수입니다. 쿠라 선수 입장에서 백플립을 하는 이유가 백러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가 썸버를 썼던 네. 것처럼 아예 붙지 못하게 거리를 벌려두고 그렇죠, 이런 지금처럼. 식으로 먼저 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썸버는 리치가 짧은데 예, 좋다는 거죠. 리치가 길다는 거죠. 백플립은 부담 없이 서브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돌고 선수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노리고 있긴 합니다. 한 번의 타이밍이 오긴 올 것 같은데요. 자, 중간중간에 뭐 스텔스니드 써봅니다. 자, 왜 저죠? 잡는데요? 자, 자, 바운드 시키고 10단풀에서 로프 미드센터 10단 컴보 기회를 계속 10단 컴보 마무리. 그러면서 구라 선수를 잠정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아, 지금은 구라 선수 생각은 10단풀을 쓰고 나서 캔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컷킥을 우겨 넣으려고 했었는데 돌고선 선수가 10단 콤보를 그냥 써버렸어요. 야, 이게 마지막 한방 싸움이니까 설마 네. 10단 하나 쳤겠지. 그렇죠. 왜냐면 딜레이 캐치가 되니까. 네, 생각에 생각이 얽힌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니프레티스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야, 정말 이 선수 보고 싶었는데 아, 대륙 횡단에서 창시자 스텝 나왔어요. 실각 스텝. 자, 이런 실각 스텝으로 뒤로 빠지는 플레이도 일품이고 네. 자, 마치 무슨 오. 네, 혼자 오. 매트릭스 영화를 찍은 것 같은 아, 그런데 걸렸어요. 시작하자마자 맞으면서 콤보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자, 내려찍고 중단, 와. 발재간, 그러면서 유효타 자, 오, 역까지 누르고 역까지 누리척 하면서 알바트로스에서 한 방패 또 하지만 오프에 한 방. 자, 이러면 몰라요. 대륙 가죠, 또 자, 가죠. 오프라 가죠. 몰라요.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만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예. 버터플라이 약간은 네, 이번에 실수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레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켄에서 아, 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예, 예. 레이지까지 일방적으로 갔는데 한 방으로 체력을 맞추는 플레이. 아니, 모니프레티 선수 대단합니다.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코 선수의 경기에서 한 방이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죠. 지난 예선에서. 걔네가 마지막에 벽에서 역가드까지 가면은 한 네. 방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고도 남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네, 칭송을 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붙는 과정에서 혹시나 붙으면 데뷔키스. 네, 데뷔키스. 자, 데뷔키스가 이제 호치스키 플립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세를 잡는 건데 실각 캔슬 너무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가죠. 다시 한 번. 벽에서 간단하게 아, 예.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아, 마지막에 직콤보 콤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울함을 가시하듯이 지금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백스윗 걸고요. 쌍장, 예, 모아 쌍장 들어가고요. 자, 하이킥. 하이킥 맞으면 끝납니다. 자, 맞으면 떠요. 네. 뜨면은 바로 끝나죠. 대륙 가죠. 타는 거죠. 그렇죠. 정말 타기 싫을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수의 문제는 지금 데미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온프한테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각인 좀 뭐하고 뭐 아, 원투 플라밍고 네. 계속 10단풀 갈가먹어서 그렇죠. 뭐 반쯤 빼놓으면 콤보 한 방에 역전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권은 타임오버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 아이보리. 자, 또 미드 한번 누를 거예요. 격파이요. 자, 로플라이 미들리아더가 플라밍고 계속 와 닭갈버튼! 아, 닭갈버튼! 와, 이거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벽에서 기술 쓰면서 콤보 깔끔하게 자동차 위기 레이지에서 백러시 백러시 안 쓰는 기술도 마지막에 백러시로 마무리 짓네요. 아, 이럴 때 또 문나이트 같았어요. 안 쓰는 척 하더니 결국엔 쓰네요. 어, 캔슬. 자, 역시나 화려한 발재간 네. 이것이 바로 백두산 데뷔키스 피하면서 들어와서 왼쪽 잡아버립니다. 왼쪽기 캔슬. 자, 어퍼 알고요. 알바에서 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어퍼 블라밍고 캔슬로. 자, 플라 캔슬 위에 어퍼를 때리네요. 옆잡고 플라 캔슬 미들 캔슬 다시 캔슬. 그래서 그러면서 신중함을 띠고 있는 온니프레틱스 분명히 머릿속에 아. 한방 생각했는데 아,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맥스 막히고 딜레이 캐치. 아, 그러면서 콤보. 마무리 마무리. 아, 이거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예, 맥스윕을 한번 해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자, 맞겠지. 네. 왜냐면 그동안에 어퍼 썼고 그렇죠. 한번 걸려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막아냅니다. 아, 자, 이걸 막고 샤넬이 나오는데 알리사가 상당히 유리한 매치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격칸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한 명의 마녀 네. 샤넬인데요. 그렇죠. 다이맨의 레인지 타이밍을 분명히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격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들만 계속 쓰는 거 보세요. 하다 쓸 생각이 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뭐 미들킥이나 백러시나 네. 원거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발재간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알리사는 간파해야 될까요? 사실 알리사는 이랬을 때는 오히려 더 붙은 게 낫습니다. 사실은 네, 백두산이 거리를 조절하면서 안 올 때 가서 붙어서 때리고 반드시 빠져나가는데 아, 지금 역가도 막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또 네. 이제 체력적 우위를 이제 점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자, 뭐 리니어 너클이나 중간에서 달라붙는 부스터 공격이나 여러 가지 갈래길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번번이 끊기면 이것도 네. 문제가 돼요. 리니어 너클 자, 그걸 잡기도 안 되네요. 잡기 안 통하고요. 자, 리니어 너클 안 돼요. 예. 일부러
니냐너클 올걸 예상해서 횡신을 피하고 기회를 잡습니다. 사냥 수술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딥폼을 이용해서 한 방에 끝내는 방법, 아니면 뒤로 도망가다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도구가 선수가 그 두 가지를 안 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렇게 먼저 갈가먹기를 성공하면 5개 만들고 다이나믹 그렇죠. 레인지를 때리면 되거든요. 그게 원래 샤넬의 공식이고요. 아, 이거 좋고요. 저 주가타 콤보 들어가고. 자, 갈가먹기. 네, 기간트 해머에서. 자, 역시나 백대 백러쉬. 백러쉬 거리 좋아요. 자, 어퍼 노려봤는데 백러쉬로 지금 간간히 지금 간발의 차로 때렸고요. 자, 샌드스톰에서 2타 맞고 거리 조절합니다. 이럴 때 사실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자, 안 가죠, 안 그렇죠, 가죠. 웨이브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오죠. 원래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들어갔어야 그렇죠.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건데. 아, 오히려 떴어요. 아, 왼발 쩔어주고, 예, 구컵 넣어줍니다. 구컵에서 변형되는데요. 자, 들어올리고, 구컵인 줄 알았는데요. 자, 오버헤드 킥까지. 네, 들어가고, 한 방인데요. 여기서 원래 샤넬이 항상 때리는 기술이 나왔어야 되는 게 샤넬의 승리 공식인데,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노리골 있는데 나오나요? 야, 이거 오늘 너무 뜨문드리는데요, 영수.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너클로 마무리가네요. 사실 이래서 샤넬이라고 칭송을 또 받는 거고요.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퍼 들어가고 너클로 때려주고 근데 잡기를 잘 푸네요. 돌격할의 수비가 좋아요. 자, 근데 역시나 니녀 너클 어느 정도 예상을 예. 하고 계속 움직임으로 그렇죠. 피해주고 있는 돌격화. 나 니들 두 번. 근데 자, 그래도 딥링크 괜찮 네. 많죠? 자, 슬라이딩 한번 들어가고요. 어퍼. 어퍼를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네, 기간티. 자, 아직까지 놨고요. 그래도 샤넬의 꽃을 볼 수 있는 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젠간 노리는 선수거든요. 아, 돌격 선수 지금 스텝 보시면 웨이브 들어갔다가 하단을 흘리고 있습니다. 딥링크를 의식하는 거죠. 자, 일단 굴려봐 네. 이런 생각인데 네. 자, 이번에 중단을 끊어주는 샤넬 역시 영리합니다. 영리해요. 자, 중단 마무리. 역시나 네. 딥링크 하단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네. 걸 보여주네요. 그 모습을 보이자마자 알았다는 듯이 계속 중단만 씁니다. 이제 하단 쓰겠죠, 중단 써보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단 깔아두고. 아, 안 해요. 자, 리녀 너클은 절대 안 내주고. 다크알버스 좋았고요. 다크알버스 위에 콤보. 바운드 찍어주고 들어올리죠. 콤보. 그렇죠. 아, 이번에 약간 실수. 이렇게 덮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구리수가 또 들어가다 막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는 샤넬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그렇죠. 경기 종료인데요. 자, 이 에너지에서 사실 두 번만 긁히면 희망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긁었기 때문에 돌격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역전 끝전에 걸렸어요. 그렇죠. 계속 미들과 스컬. 그러면서 야, 스컬 크래쉬가 들어갔네요. 아, 스컬 올바르게 지금 들게 잘 해줬고요. 사실 망설인다면 못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두 번 걸려요. 왼발 떨구기 계속 걸립니다. 네, 아까 전에 강제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낙포 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알고 보라 붙입니다. 어퍼! 이러면 들어가고. 자, 이거 레이지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레이지 안 만들어주고 아마 끝내려 그러겠죠. 그렇죠, 자, 들어가죠. 자, 레이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샤넬이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거 알고 방송에 많이 나왔거든요, 샤넬 플레이는. 야, 이거 샤넬까지 잡히면 마녀 세 명이 다 잡히는데요. 야. 마무리 5대5까지 갑니다. 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승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노출이 무조건 됩니다. 야, 아무리 돼도 네. 아무리 강한 선수라고 해도 마녀 3명을 혼자 잡는 건 이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자, 결국 3명을 잡고 최고의 대장이라 일컬어져 있는 구라 선수를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아, 돌격한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다크 할버트, 무리한 다크 할버트를 시전하다가 좀 예, 조기에 탈락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예, 네, 탈바꿈 됐어요. 만약에 진다면 정말 네. 예선전 역사가 최대변인데요. 카운트 들어가고요. 자, 바운드 깔끔한 거 역까지 했기 때문에 역까지 들어가죠. 끝났어요. 역가드가 있는 건 아는데 낙포가 안 치다니 얘 계속 맞을 것 같고 치다니 격파 맞고 역가드 맞고 계속 돌고 도는 이지선단데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네? 일단 커킹은 살아있긴 한데 일단 커킹은 예 본능이죠.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어요. 네, 커킹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맞힙니다. 구름 선수의 커킹은. 자, 스태스 니드까지 네? 계속 돌려주고 호밍이 돌려주는 돌격판. 네, 호밍이 좋았는데 그걸 또 예상하고 막는 구름 선수의 수비력도 칭찬해 줄만 하고요. 자, 짠싸움 들어가죠. 짠싸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5대5고 왜냐면 예, 끝인데요. 최고의 커킹 타이밍을 보유한 구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는 정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네, 돌격한 선수는 커킹을 피하기 위해서 시계행신을 하고 있는데 시계행신을 하는 순간에 구라 선수가 각을 맞춰가지고 커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백플립을 따잡고 있는데 야, 아, 역시 명품이에요. 네, 네, 명품이에요 정말. 자, 콤보 한번 볼까요? 예, 안전한 콤보 때리고 심리적 걸어줍니다. 무리 안 하죠, 무리 안 하죠. 뒤로 빠집니다. 자, 그렇죠. 다크 할버트 안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단점이 또 나왔네요. 네, 돌격한 선수의 근데 벽이라? 어? 벽이라? 글쎄요, 레이지? 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요? 자, 이 정도면 예, 뭐 윙볼 레이드 예, 나오거나 윙볼 나오는데 맞을 선수가 절대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백러쉬로 한번 갈라는데 자 알바이저 센터에서 하나
백너시! 백너시! 다시 한번 백너시! 같은, 예, 같은 짬발류의 기술을 썼습니다만, 백두산 기술은 기술이고, 니니 기술은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정 자체로 남코에서 돌격하는 기술 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배는 나를 네, 뛰어넘어서. 그렇죠. 야, 자, 완전히 돌격하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에너지 일단은 구성수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대요. 그럼 뛰었고. 자, 역시나 쉽게 2대2 네. 만들죠. 만들어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 싸우. 네, 돌격하는 단점은 다크엘버트로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 고라 선수는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플리 들어가고요. 자,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거리 조절하죠. 아는 거 이제는 좀 피부에 왔어요. 예. 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그리고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보이지 않는 잡기로 데미지를 예. 먼저 쑤어놓는. 아, 그런데. 아, 그런데. 그, 아, 그런데. 어? 어? 자, 보트커. 이거 왜보다 중단. 자, 에너지 순식간에. 자, 순식간에. 계정을. 자, 이거는. 아, 끝났어요. 왜 니들 발스가? 아, 마무리. 아, 이렇게 되면 만자섬 선수가 그 유리한 스코어에서. 예, 뒤집히게 됩니다. 뭐 아. 이런 상황에서 항상 네. 통말럼 선수는 나락으로 역전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야, 구라 선수가 에델바이스를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쓸 만큼이나 돌격하니 기세가 강했고 네. 역시나 무리수가 독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야, 마녀 삼총사가 예선 1차전에서 네. 탈락을 하는 대이변이 만들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녀 삼총사를 이긴 이 펭스백 팀도 결국 또 진출을 못하게 됨으로써 근데 또 아쉽게 마녀 삼총사가 이번 시즌에 못 나오는 그런 이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마지막에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본인들을 이겨낸 팀이 네. 통과를 해야만 와일드카드전에 쟁탈할 수 있는 룰인데, 자, 펭스백 팀이 이제 이후에 탈락을 하게 되면서 마녀삼총사는 와일드카드전도 나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대회 이번 시즌에 가장 최대 이변이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경기가 서울 비조결승입니다. 네. 마녀 삼총사도 떨어지고 그 팀을 이겨낸 네. 펭스백도 떨어지는데 과연 어느 팀이 경기에 붙었냐. 네. 자, 어느 팀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은 한우하는 라켓놀 네. 팀과 시티가이즈 팀이에요. 네, 팀은 바뀌었지만 역시나 눈에 익은 문진 국필 선아 대전팀이죠. 그리고 시티가이즈 팀은 이 팀은 정말 결속력이 강한 팀인데 네, 사실은 마녀삼총사가 비조에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펭스백 팀을 이긴 팀이 시티가이즈 팀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마녀삼총사를 잡아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정말 뭐 이 비조에서 모든 뭐 공공의 적은 마녀삼총사였는데 그쪽 떨어졌고 이 두 팀이 이제 서울 비조의 최후의 본선 진출팀을 놓고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일단 뭐 눈에 익은 선수도 있고 캐릭이 일단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고 정말 예, 끈끈한 조직력으로 뭉쳐있는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예선전 명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비조 결승 한우하는 라켓놀 팀과 시티가이즈 팀의 경기로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경기 서울 비조 결승 한화는 라켓놀 팀과 시티가이즈 팀. 네. 자, 역시나 뭐 현장에는 많은 응원단이 또 동반이 됐었고 아, 이겸우 경기만 잡아낸 본선 진출한 생각 때문에 네. 두 팀 모두 다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맴돌았어요. 네, 더군다나 또 그리고 기대에 많이 차있는 예, 드디어 한번 예, 갈 수 있는 시티가이즈 팀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하는 한화는 라켓놀 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말 시티가이즈 팀은 이게 꿈이었거든요. 네. 본선 무대. 네, 시티가이즈 팀 같은 경우는 지난 예선전에 대구 예선전에서 달라민디 팀한테 여골키를 당하면서 아쉽게 뭐 못 올라갔던 팀이기도 합니다. 자, 경기 시작하는데요. 문진 쿠마로 나왔죠. 자, 오늘은 또 뭐 예선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쿠마, 간유. 그렇죠. 자, 저 비주류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화면이 깍깍하지 않습니까? 야, 그동안에 많이 봤던 네. 쿠마들 중에서 개인이 네. 제일 비장한 쿠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사실 헤이아치 코스튬이라고 예. 잘 예, 선호하는 코스튬은 아닌데 예, 상당히 익사스러운 코스튬이죠. 오, 잡기 들어갑니다. 자, 일단 공중잡기를 통해서 데미지를 더 뽑았고 마운트 들어갔는데 앞으로 잘 끊어줬어요. 예, 그리고 자이언트 볼 자볼에서 중단 상단 한 방이면 되는데요. 한 방이면 자이언트 자볼. 볼 그러면서 마무리 네, 아, 레그시저스 마무리 레그시저스 마무리네요. 네, 분풀이 어스케이크까지 네, 일명 뭐 기판치기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잡기 들어가고요. 터치입니다. 어, 밀치기 원투 보디
먼저 벽으로 엄청 세게. 오, 이거는 옆으로 움직이다 오히려. 야, 아, 오히려 이게. 예. 아, 이거는 오히려 예, 좀 머덕은 사실 횡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급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뛰어서 네, 그렇죠. 데미지라도 덜 받는 게 낫었는데. 그렇죠. 네, 약간 좀 이제 무리한 판단을 했고 결국 1대1이에요. 네, 초바 선수는 그렇게 잘했고요. 지금 곰보룡, 네, 삼보룡으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모습 좋고요. 자, 역시나 삼보룡 이후에 헌팅. 네, 헌팅. 기본적인 루트죠. 그렇죠. 기본적인 루트지만 정말 답답한 루트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달려들어서 마무리. 네, 헌팅에서 캔슬되는 순간 네, 하단 자동 회피 네, 캔슬이 되기 때문에 흘려지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하지만 머독은 예 하단 오 연어 나왔고요. 자, 연어도 데미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연어 두 종류가 있고요. 바이스넌 이후에 뒤를 잡고 디, 다시 한번 문진이 밀어 붙이는데 아 마무리. 아, 예, 한 방이 안 나왔고 구마가 예, 승리하게 되면서 예, 계속 싸워서 가져갑니다. 예, 둥글게 둥글게 세레모니죠. 그렇죠. 자, 가토 선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랜만에 킹이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정말로 잘한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가토 선수. 그렇죠. 이 팀의 주축이면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기본기가 좋습니다. 자, 얘기 듣기로는 버디 스매시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네.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버디 스매시와 뭐 레그 브레이커, 뭐 네, 다이나믹 펀치 그리고 예, 푸싱과 예, 이런 단조롭지만 정말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로 상대방을 예, 대적합니다. 어깨를 누르는 저 이제 푸싱이라는 기술이 네. 또 밀쳐지게 되면은 공격 기술 들어가죠. 그렇죠. 카운터일 때는 예, 이제 커킥이 확정이 있는데 예, 이쪽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자리 바꿔주고. 아, 히프레스를 지금은 패턴을 쓴 건데 알고 토끼 디디티. 자, 먼저 디디티로 잡기로 내려찍고 하지만 레이지에서 반격. 아, 안 되네요. 예. 앉아서 이제 중단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문진 선수는 더블 어퍼. 보다는 눈매 선수도 그랬는데 헌팅 자세에 의한 예, 예, 활용도라던가 잡기라던가 좀 예, 그런 패턴을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모습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삼보령으로 좀 이제 갈가먹기 그리고 띄우고 네? 바로 이제 헌팅으로 넘어가는 기술들이 많았고요. 아, 어퍼 좋아요. 아, 어퍼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콤보가 매끄러지 못했고 잊을 건 빨리 잊어야 되고 헌팅해서 몰아붙입니다. 자, 계속 앉았다 헌팅 캔슬 헌팅 네. 캔슬 하면서 이제 하단을 흘리는 움직임도 그렇죠. 나오고요. 헌팅에서 하단 되는 예, 베어크로우 자세에서 이어지는 파생기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자,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렸고 더 덮어 달려들어서 참죠, 여기서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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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 캔슬 헌팅 캔슬 헌팅 캔슬. 아, 지금 뭐 10브레이크 나왔는데 오히려 레그 브레이크 맞고 한 방인데요. 아, 안 되고 로프 잡기, 잡기. 클레버 달려들어서 아, 불었어요. 야, 다운 잡기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보디 스매시를 장전하고 있거든요. 장전! 아, 이제 장전했는데 자, 코킹이 들어가면서 2대0을 만들 수 있는 기회 2대0입니다. 아, 지금 보디 스매시를 오히려 알고 문진 선수도 대시에서 막은 다음에 때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시를 약간 하고 예, 때리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밥상 곰밥상 나왔죠. 네, 허니트랩에서 필살기 낚시. 야, 이거 일어났으면 한방 패턴이었는데요. 연어 낚시 필살기 필살기 그러면서 마무리. 연어는 사실 필살기는 아니지만 필살기 같은 성분 가불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누적을 하게 되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길을 모으는데 그렇죠. 길을 다 못 모으면 이제 방어가 되지만 길을 그렇죠. 다 모으면은 필살기 판정, 가불 판정이에요. 네, 더군다나 구석에서 쓰게 되면 딜레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한쿠마 선수가 시즌2에서 썼던 기억이 계속 있고요. 계속 나와요 지금. 네, 계속 나와요. 필살기 낚시까지 들어가는데 더블 스매시에서 콤보가 매끄러지지 못했어요. 좋아요. DDT는 여러 번 들어갑니다. 엘보에서 끝낼 때 끝내야 되는 게 야단 긁어 중견의 두고. 역할이거든요. 아, 끝납니다. 3번 1타 피하고 딜레이 캐치하면서 마무리네요. 네, 아메리카스 헤비비트라고 예, 그 12프레임 뒤에 최적화된 킹의 예, 주력기죠. 부피 선수 나왔네요. 자, 나옵니다. 아, 부피 선수가 나오고 팀의 에이스죠. 네. 자, 1대1 상에서 어떻게 보면 중견 대 중견입니다만 이 양 팀의 네. 핵심적인 에이스들이에요. 레이븐 대 킹입니다. 아, 정말 히드라의 장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히드라 기술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발로 좀 뿌뛰면서 이제 쓰는 네. 기술인데요. 히드라 바인드, 하이, 미드, 로우 그리고 히드라까지 네, 보시면 아십니다. 이제 나오겠죠.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잘 맞추기 때문에 콥스와 더불어서요. 뭐 콥스나 히레치나 네. 이런 것들은 예, 콥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네. 부페인의 레이브는 아무래도 히드라가 더욱더 주력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반달색이 나왔는데 지금 피한 모습 횡신으로 잘 피해지고 히레치. 자, 역시나 올 것 같으면 히레치 네. 그러면서 마무리. 근데 사실 히레치는 이제 서울권에서 나비 선수가 많이 썼었고 그렇죠. 지난주에 딸기잼 받은 선수는 정말 예,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방을 예,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 커킥 좋은데요? 자, 커킥을 옹세해주고 벽에서 심리전 들어가고 로프잡기 던져놓고 달려는 다운잡기까지 꺾기 들어갑니다. 듣고 이어지는 거에서 슈팅킥 코미네이션 자이언트 공중에서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역시나 예, 패턴이거든요. 자, 역시나 뭐 예. 롬프 이후에 다운잡기 그리고 공중에서 한 번 더 붙어서 잡는 여러 가지 패턴. 아, 보디스매시까지 들어가고요. 자, 원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디스매시가 정말로 날카롭고 빠른 가토르 나루미 선수거든요. 네, 예, 뭐 예전에 뭐 이제 일본의 킹플레이들이 많이 사용했던 패턴을 이제 흡수해서 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패턴입니다. 자, 콥스. 자, 뭐 작기야 킹박사 선수가 최고지만 네. 정말 예전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트리플 H 돌면 보디스매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H 선수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지역 출신이면서 트리플 H 선수한테 많은 이제 교류를 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느낌이 같아요. 아, 콤보 잘 때리는데요. 마무리가 마무리가 샤이니! 정말 빠른 샤이니 잡기로 마무리. 이거 정말 네, 샤이닝 예, 글자 그대로 그 정도의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빛의 속도. 자, 예전부터 뭐 킹이 킹박사의 네. 잡기와 트리플 H의 타격기가 합쳐지면 그렇죠. 그건 정말 최고의 킹이다.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예, 정말 가토 선수가 잘한다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고요. 그 전에 레그브레이커를 때려준 모습도 괜찮았고 컷킹 하지만 히드라 자, 이거거든요. 역시 목필이거든요. 자, 이런 정강석화 마치 컷킹처럼 들어올리는 히드라가 네. 이 선수의 어떤 주력기입니다. 네, 버스커 레이브 콤보까지 때려주고 사실 딸기잼 받은 선수는 워파운드라는 기술을 많이 썼었는데 반격 근데 힌트 선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중간 낭타에서 네. 벽에서 계속 밀어붙이죠. 흘리고 콤보! 역전! 나오죠! 한방 마무리! 아시스 매시! 이거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예, 짬발이면 끝낼 수 있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구피 선수가 그러니까 오른발 모션만 보고 있었는데 왼발 모션에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자, 역시나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역전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 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예, 대장이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써나 선수. 이제 온니프레티스와 더불어서 이제 니나를 사용하고 있고 복장도 상당히 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의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킹의 이 보디 스매시를 니나가 잘 때려줘야 되는데 스티브를 밟다가 많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스컬 먼저 분위기를 만들지만 콤보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하지만 메꾸는 동작 좋았어요.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보디 스매시가 앉아서 발톱이 걸리니까 아, 예, 볼까요? 그런 것들 좀 이용할 것 같은데요. 네 번 잘 때리고 깔끔하게 퍼펙 나오나요? 아, 퍼펙. 웨러프 캔슬, 실각 캔슬은 주석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잘 참아야 돼요. 오! 자, 이거거든요. 네. 정말 앉았다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거 잘 빠져나오네요. 어퍼, 거기 이거 깔아두는 거죠. 이렇게 일단 선아 선수도 띄웠을 때는 콤보가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백스윕 한번 걸고 건드려줍니다. 스컬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어퍼, 아! 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완벽하네요. 원스미씨가 네. 낙법 치든 안 치든 확정이죠. 저 상황에서는 뭐 벽에 가둬놓으면 뭐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문서트 바디프레스는 확정이기 때문에 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자, 계속 들어가요. 끊임없이 이번에는 작게 걸리지 않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내려찍고 네, 원투에서 끊어준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쿠킥 원투 잡기! 아, 다이나믹 퍼치 나오고 아리킹 1타! 다시 한번 버디 스매시! 또 어떻게 보면 가토 선수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타이밍이 좋고 수비가 단단하고 이런 게 정말 대회 플레이 중견이 할 수 있는 플레이 올바른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뭐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와, 그 아니 정도로. 순간적으로 앉았다가 기술을 예. 쓰는데 그게 타이밍이 너무 좋고 너무 좋고요. 자, 게임 마무리! 완벽하네요! 아, 다운잡기에 이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자, 진짜 잔인하게 머리를 받아버리면서 마무리네요. 아, 이거는 구력인데요.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면서 예, 몰아칩니다. 중요한 게 이 팀의 3명의 선수가 네. 각각 다르게 네. 뭐 한 명 커킹, 한 명 버디 스매시, 뭐 DDT, 잡기류 그렇죠. 킹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지금 3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당황스럽고 사실 제일 어려운 선수가 뭐냐 수비가 잘하는 선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수비가 잘하면 다 막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비 중에서도 어떤 수비를 못하는지 찾다가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지 선수는 그걸 찾아야 돼요. 아, 이 선수가 잘 맞고 보디 스미스 타이밍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견적을 내서 만약에 지더라도 선수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자, 유일하게 라켓롤 팀에서 1승 있었던 문진인데요. 네. 자, 3번용 1타 들어올리고 바운드 안 돼요. 예. 약간 벽 근처라고 생각해서 바운드를 눌러봤는데 뒤로 도망가는 회피 좋습니다. 자, 조금만 늦었으면 다운잡기 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잘 나가 꽈다 돌려치면서 짧아요. 예, 어렵거든요. 자, 약간 좀 데미지의 욕심을 냈네요. 그렇죠.
사실 대시 잽이 좀 길게 들어가지 가능하고 푸싱 들어가는데 잡기 좋았습니다. 자 심리전. 자, 아 짧아요. 아 예 짧아요. 듣기 좋고 위험합니다. 어 푸싱. 어 이러면 어. 자 풀고요. 자 옆에서. 자 돌려차기. 자, 아 되네요. 예 이전에 푸싱을 했는데 카운터가 사실 났었거든요. 근데 카운터가 난지 모르고 잽을 예, 내는 게 실수라면 실수였어요 지금은요. 자 은기심권 들게 짧은 거 알고 오히려 역발상 요번에 콤보. 자 또 한 번 아. 벽에서 심리전 공굴리기 굴려서 네. 던져주고 그렇죠. 자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 바운드가 자, 실패 팔 것 같으니까 잡기로 예, 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자 헌팅 일부러 어? 순간적으로 네. 하단 스며다가 멈추는 모습이었고요. 한 방이거든요. 보디 스매시만 안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장전했잖아요. 아. 정확히 맞게 되면 끝나거든요. 자 그러다가 하단으로 이제 좀 우회해봤는데 네. 그렇죠. 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그 브레이커가 근데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오늘 3번 1타 정말 좋은데요. 좋아요. 자 벽에도 다시 한번 자, 연어 1번 연어 짧게 채고 하단 힙프레스 어, 들어가고 바운드도 다시 한번 가고 한 방 자 문진이 끊어주나요? 끊어! 몰라요. 아, 끊어주네요. 아, 결국 끊습니다. 예. 한 방의 패턴으로 성공을 하면서 가토를 끊습니다. 중요했어요. 자, 두 번 연속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드디어 어려운 산을 넘었고 네. 대장이거든요. 아. 시티가 이제 대장 DJ 뱀프 선수입니다. 이 팀은 사실 펭스백을 겨우 이겼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비종인 게 사실인데 그때 이겼을 때 주력을 한 게 이 DJ 뱀프입니다. 자, 역시나 대장 브루스입니다. 네, 무한맵을 골랐어요. 일단 쿠마한테 이제 말리기 싫다는 거죠. 또 이번 시즌 기대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 브루스예요. 그렇죠. 레인 선수도 브루스로 이번에 나오고요. 그렇죠. 사실 브루스가 강한 캐릭터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정말 마스터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처럼 흘려집니다. 헌팅은 하단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껴본 브루스는 레인 선수의 브루스이기 때문에 그 선수와 네.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뭐 더킹 뭐 엘버 더킹 로우를 주력기로 쓰는 게 레인 선수의 브루스거든요. 아, 이 선수는 티소카를 좀 많이 쓰고 티소카 네. 이제 손과 무릎을 모아서 그렇죠. 치는 기술 그렇죠. 이런 것도 기술. 티소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하필 또 예 쿠마라서 그냥 맞습니다. 커요. 네. 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은 쿠마도 어떻게 보면은 병맵이 아닌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문진 선수 플레이 자체가 병맵에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타일상으로 좀 나쁜 아 카운터 하지만 콤보가 자 뭐만 하려 그러면 붙어서 티소카거든요. 그렇죠. 근데 티소카가 멀리서 쓰면 잽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판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예. 각거리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견제기가 잽인데 그걸 끊을 수가 있고 오랜만에 더블 어퍼 들어가면서 네. 문진 선수가 기회 다시 한번 더블 어퍼. 아, 자 바운드 치고 추가 콤보 마무리. 아 이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뱀프 선수 입장에서는 더킹 그러니까 잽을 피하고 로우라든가 엘보를 좀 깔아두고 사실은 티소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좀 안 좋고 있습니다. 티소카가 뭘 유효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데미지 뽑기엔 부족하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띄워야 되거든요. 자 띄워주면 로우가 걸립니다. 더킹 로우라 자, 뭐 이선 따위 건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좀, 네, 몸을 사리면서 어, 누워 있는 거 맞잖아요. 계속 맞네. 네. 뭐 누워 있는데 맞고. 그렇죠. 멀리 있는 거 같은데 맞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뱀프 선수 입장에서 지금 하단 너무 아낀 게 사실인데 이번 판에 하단을 쓸 게 아니라 다음 판 정도에는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잡고. 자, 일단 잡아내고. 네, 잡고. 뭐 더킹 로우나 네. 원 거리에서 달려들어도 데미지가 또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은 병맵이 아닙니다만. 경맥 가면 또 이제 5단 콤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 운기신권 사실 문진 선수 머릿속에는 네 있거든요. 더블 어퍼 나오네요. 아, 이거는 생각을 한 번 더 한 건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면서 하지만 어퍼가 들어가면서 전환을 맞고 있는데요. 자 콤보 좋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붙어서 티소카 하지만 막혔고 무릎 뜯어버립니다. 자 때려주고 한 방인데요. 슬라이딩 자 잡히나요? 레이지에서 아 망설였어요. 야 이렇게 되면 또 동점인데요 3대4. 네 횡신해서 커킹을 노렸던 것 같는데 사실 저럴 때 손이 꼬인다고 하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나 그만큼 긴장을 했고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 선봉 대 선봉전이 만들어집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네. 문진 선수가 이긴 바가 있어요. 그렇죠. 문진 선수의 예 베어폼 예 자세를 예 파해하지 못하고 좀 허무하게 당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 이렇게 헌팅해서 네. 3부릉 1타 들어올리고 벽으로 쭉쭉쭉 밀어붙인 다음에 필살기 낚시 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필살기 낚시인 거를 또 예상하고 헌팅으로 잡는 저런 꼼꼼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좋았습니다. 자 역시나 또 두 선수 모두 생각을 하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분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예, 부단히 많이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보면. 자 계속해서 귀신권 노려보고 네. 밟아먹고 오우 밥상.
자, 저런 것도 또 맞으면 엄청 들어가거든요, 데미지. 그렇죠, 공불리기. 자, 풀어주고. 아, 울트라, 호밍기죠. 자, 더블어퍼. 자, 일단 기상심리전에서 약간 네. 봉구 선수가 많이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아, 그렇죠. 중요한 건 자신의 어떤 패턴이 안 나오고 있다, 니슬링. 근데 벽에서 한 방이 있는. 머덕이기 때문에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박상이 먼저 나오면서 자, 따나 붙어서 추가 콤보 내려 찍고 굴러다니는데 위협적인데요. 그렇죠. 아, 끝났어요. 이거는 콤보 잘 때면 끝납니다. 머덕은 콤보가 잘 들어가는 캐릭이기 때문에 좀 네, 다소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잘 들어가죠. 일단 뜨면은 뭐 데미지는 엄청 들어가는 거고. 자, 오랜만에 기회. 네, 니슬링 카운터에서 콤보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공 잡기를 당하고 마는데요. 자, 잡기 이후에 심리전을 누리는데 오히려 낙법을 안 치죠. 자, 계속해서 낙법을 안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심리전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자, 이제 돌려주고 네, 계속 끊어주면서 어퍼. 자, 여기서 와일드 스윙에서 투원 아트윗 버스터 나오나요? 자, 아트윗 짐슨 버스터 그러면 썬더드를 아, 코버도 짧긴 했는데 밥상 예상하고 이것도 레이저기 때문에 밥상에서 벽으로 갔으면 또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막았습니다. 자, 둘째 들 올리고 컴프레셔 바운드 콤보가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때렸다는 거에 의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니슬링 니슬링에서 바벨 한번 돌려주고요. 자, 들어갑니다. 헌팅 헌팅. 자, 거리 조절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헌팅에서 파생되는 기술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그런 기회를 안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치 조절을 잘 하면 됩니다. 피스메시 한번 들어가고요. 아, 레그 시저스죠. 예. 레그 시저스 한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몽구 선수가 사실은 그냥 험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몰아붙이는 게 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이언트 볼까 또 뚫리게 되면은 공격에 네. 다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 거고 다운 잡기 자이언트 네. 볼 달력 붙어서 다시 한번 니슬링. 예, 네, 하단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잘 중단에 견제기가 발동하면서 좋아요. 잡네요. 예. 네. 헌팅은 13프레임까지 막혀지긴 하지만 흘려지지 않는 예, 니슬라는 확정인 거거든요. 지금 그 기술 때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포인트는 시티가 네. 쪽으로 넘어갔고 오히려 중견, 로테인이 돌아서 중견이 먼저 등장하는 쪽은 구필, 라켓놀 팀이네요. 아, 맵을 정글맵을 골랐고 캐릭상으로는 레이븐이 도망가는 게 맵이 좋기 때문에 좀 할만합니다. 자, 이런 레이븐이 구필이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뭐 히드라 유효타가 몇 번 들어갔을 뿐 강한 임팩트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렇죠. 아, 자, 콤보 아, 실수. 아, 히드라 3타까지 때리고 예, 각 조절하면서 하단을 일부러 긁어주는 거죠. 낙포 치라는 거죠. 이런 나가는 거죠. 히드라 타이밍은 아직까지 정말 좋습니다. 네, 헬스탑에서 이어지는 코미네이션이 매끄럽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자, 콤보 두 번 벽에서 마무리.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참 콤보가 듣기가 레이블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예, 셀릭을 하지 않고 사실 대회 때 에러 상황이 많은 캐릭인데 쿠피 선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안 보입니다. 자, 뭐 마진 선수도 쿠스 콤보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대회 네. 때 노출량이 정말 많았는데 네. 자, 오히려 쿠피 선수는 띄웠을 때 콤보는 아. 정말 깔끔한데요. 자, 히드라 네, 히드라에서 버스커 대신에 변형 콤보 나온 다음에 하다 때리고 따라가면서 보통 이럴 때 뭐 웨이브 왼잡기라던가 나오는데 아, 자, 어퍼 때리네요. 또 웬어퍼 때리고 그러면서 쿱스로 마무리. 네, 버스커 레이브라는 이제 보통 벽공을 때리게 되는데 오랜만에 레바사인 하단 나오고요. 자, 하단 돌려주고 벽에서 다시 한번 심리전 역가드. 아, 좋아요. 계속해서 예 걸어주는데 헬프레스에서 역공 들어갑니다. 몽구도. 아, 좋죠. 네, 잡기 들어가고 밀어붙이는데요. 쿱스가 허치고 공중잡기 공중 자, 허치고. 자, 이제는 뭐 벽으로 가면 모든 선수가 역가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노리는데 네. 하단 흘리면서 따라가죠. 2대1입니다. 네, 벽점은 무시무시한 데미지, 35의 데미지가 나기 때문에 네, 벽검을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요. 보기에도 정말 무서워 보여요. 네. 제가 들어도 던져버리니까. 그렇죠. 머덕 벽검이 거의 90 정도 갑니다. 이제 공까지 합쳐서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캐릭은 맞는데 문제는 뜨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몽구 선수가 지금 잘 띄우고 있어요. 자, 끊어주고 콤보, 구스 콤보 난타 들어간 다음에 잡고요. 잡아주죠. 각도 비틀어주고 네. 아, 구피 선수의 아쉬운 점이라면 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때리고요. 아, 콤보 좋아요. 네, 네. 너무 하단을 좀 아낀다는 거예요. 네, 히드라의 타이밍은 좋습니다만 하단을 조금 더 쓴다면 조금 더 높은 승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콥스도 그렇고 히드라도 그렇고 다 중단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제 안 앉는다. 그러니까 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순간 하단 한번 넣어준다. 그렇죠. 이러면 완전 말리는 거죠. 선수들 당황하게 됩니다. 좀 앉게 만들어줘야 또 콥스 들어가고 히드라가 빛이 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단 그렇죠. 쓰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버스커 레이브 들어가고 여기서 파생되는 콤보
들어가고요. 안전하게 일단 갑니다. 자, 그리고 거리를 벌려줬을 때는 언제든지 받을 스매시가 나왔던 가토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거 염려해야 되고, 자, 어퍼 들어가지요. 자, 콤보 벽을 부실까요? 아, 부시지 않고, 내비 두고, 여기서 다운 잡기. 그러면은, 아픈데요. 여기서 오히려 벽을 안 부시게. 벽을 안 부시게 손해볼 수가 있는구나. 다행이네요. 진짜 벽 안 부쉈다가 바운드되고 10년 또 들어갔으면은. 그렇죠. 정말 눈물을 나죠. 팔꿈치인 어쌔신 스팅으로 공격을 끊었습니다. 맥을 끊어버렸어요. 버투. 장저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죠. 팀도 데미지가 많이 날아요. 자, 원투 중단. 아, 버킹 하지만 시드가 먼저 들어가고. 너무 좋은데요. 콥스 콤보를 이어달은 쿠필입니다. 벽에서 돌려주는 쿠필. 네이브 한번 들어가고 기던 자세에서 잡기. 아, 절묘해요. 순간적으로 멈춰있게 되죠. 아, 쿠필 선수는 저런 플레이를 보이지 않은 하단까지. 예, 올바른 기술만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뒤집는 그런 기술들만 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거리 벌려주고 나비 선수가 했던 것처럼 히레찌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 어떤 기술들만의 샤인이 좋아요. 아, 선수들은 경기 내에서는 80점가 돼야 되는데 뒷무릎하고 옆차기나 상당히 들어가게 되니까 갓 선수 입장에서는 짬바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는 안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구필 선수는 그 짧은 찰나에 뭔가 하면 덤블링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밀면 뒤로 빠지는 판정이 생기니까 덤블링 그렇죠. 자체가 덤블링하고 뒤로 한영수 쓰면 된다 이것까지 계산이 철저하게 돼 있었던 자, 거고 자, 분위기 탔어요. 구필 그 분위기를 분위기 끊을 탔죠. 수가 없어요. 아, 자, 오히려 경품 내밀고 콤보 3대0 마무리. 야, 완벽한데요. 야, 이게 언제 내가 흔들렸다는 것처럼 역시나 구필 레이븐 명성대로 경기를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점, 똑같은 전술라도 정말 덩크로 점수를 먹을 때 기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어요, 구필이요. 자, 그러면서 자, 결론적으로 먼저 대장이 나온 건 시티가이즈 쪽의 뱀프 선수입니다. 자, 뱀프 선수 많이 또 긴장이 되죠. 역시나 대장이 갖고 있는 부담감, 지면 끝이라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올라가고 싶다는 그 열정, 욕망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투소카가 나왔을 뿐 정말 어떤 그 브루스의 강한 힘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도 그런데 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살리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강력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구필이 그거를 노리고 콤보. 아, 콤보 볼까요? 아, 콤보 너무 좋아요. 아, 콤보 아름답네요. 예, 이렇게 느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디서카를 때려 씁니다만 중요한 건 디서카를 뗄 때 네이븐의 더 특수 백댄스 스텝을 이용해서 킬드를 한번 때리게 되면 조형지물인데 이번에 잘 때렸어요. 자, 디서카 그러면 로우 두 번 나오면서 마블 짓는 뱀프 선수입니다. 자, 거리 조절. 자, 디서카 정말 좋아요. 타이밍도 좋고. 문제는 디서카가 노마리트를 맞을 때 국필의 히드라를 막을 수 있느냐,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뜨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쌔신 스팅에 이어서 양자까지 들어가, 왼자까지 들어가게 되고 곱스 커버. 와, 저걸 날라서 때리네요. 딸기 땜 받은 선수도 지난주에 저런 모습을 연출해 냈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간단한 좀 이제 피하는 그 판정이 나나 보죠. 그렇죠. 상단 약간 뜨는 점프 스테이 이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판정이 나옵니다. 자, 1대1까지 거침없이 몰아붙이는데요. 뱀프 선수는 히드라의 저 3단치기 미들 로우 하이 이제 하단까지 들어가고요. 정신없죠? 저게 또 이제 2타에서 또 3타 가느냐 몇에서 끊어주느냐 또 이런 심리전을 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쓰는 부필인데요. 이번에 하단 들어갔었어요. 보험 처리 한 거죠 이번에. 자, 라켓놀 팀은 진짜 그렇죠. 한 경기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 한 경기를 선수 지금 방금은 가불기를 썼는데 예전에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너무 흥을 낼 필요 없죠. 스톰브리거 1타 너무 빨리 터트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조절하다가 덤블링 누려도 돼요. 이번엔 되네요. 기어이 마치네요. 아, 대회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상대방을 알고 충격을 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대전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드라 뛰어오고 콥스 콤보를 이행하는 쿠피. 사실 히드라는 기술이 누누이 말씀드리자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타이밍도 어렵고 발동도 느리고 저거 팔바에는 나비 선수가 쓰는 그런 기술을 쓰는 게 훨씬 난데 베프 선수가 갑자기 따라오나요? 자, 위기 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1대입니다. 야, 이건 대박이에요. 지금은 강제로 또 바닥에 두고 극기상 들어올리는 이스텍 콤보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 제자리 커킥이에요. 제자리 커킥 판정 맞고 엘보로 몰아붙이고 게임 그 속도로 기울어집니다. 자, 만약에 뱀프가 또 살아나면은 기사회생했던 앞선 경기들과 동일해지는 건데요. 한영 구기 선수 진짜 남자네요. 지금 이거 마지막이었는데 다리를 걸어버렸어요. 자, 약간 소강 상태. 자, 레바 테논이 결국엔 또 좋은 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콥스 근데 콤보가 아, 역시 콤보 실수했죠. 자, 어려워요. 하지만 버스커 스피인 버스커 스피인을 했어요. 찾나요? 자, 원 잡기
자, 체력 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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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무리 결국 또 한 번의 대장전이 형성이 되네요. 펭스백을 이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겨 왔었습니다. DJ 뱀프는 여기에 내성이 오늘부터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니나거든요. 아, 니나가 니나도 역시나 손을 많이 탑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테켄 클래스에서 니나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캐릭터가 비슷한 게 콤보가 좀 어렵고 네? 제대로 넣었을 때 최대 데미지가 엄청나면서 뭔가 강한 힘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개 캐릭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관 쪽으로 쏠렸을 경우에는 금방 일방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잡아왔던 엘보를 맞으면서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아, 드디어! 너무 불쌍해. 아, 한 방에 끝날라 그랬는데 너무 욕심이었나요? 자, 정말 기다렸던 엘보가 나왔다는 건 정말 뱀프 입장의 시도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아까운 게, 아, 그래도 그걸 못 때렸다라는 거. 필살기를 때렸었더라면 이번 라운드 그냥 쉽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아깝습니다. 자, 자, 돌려주고 네. 백스피, 어, 이거 좀 무리했어요. 자, 돌아주면서 쌍장으로 마무리. 아, 뱀프 선수는 아마도 코킥을 했던 것 같은데 메러프 2로 걷어 올리면서 선아가 앞서갑니다. 시가 스텝 하면서 온프와 똑같은 스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비러쉬에서 하이킹 러쉬. 자, 그러면 마당 쓸고 쌍장. 쌍장 여기까지. 이제 참죠, 참죠. 리프트샷을 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단기 스컬까지 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컬에서 레그워킹 양행을 잡아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봤고 비비러쉬 캔슬 하이킹, 하이킹 두 번. 아이보리 헌치고 오케이. 자, 위기 때문에 가자, 나오는 충분히 코킹 당겨 남죠. 벽에서 중간 코킹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멈춘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잡기에서 잡기. 또 한 번의 심리전. 심리전 역전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1대1까지 가고 컷킥 한 번, 리프트 한 번이면 대륙이 무조건 될 수 있는 여기 작은 대륙이거든요. 로스트 가시아는 자, 사실은 뭐 띄우기 대륙하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두 캐릭 모두 다 맞췄을 경우에 벽에서 또 브루스는 벽에서 다섯 번을 때릴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리, 니나, 브루스 가장 멀리 가려면 서러운 캐릭들이거든요. 벽으로 당연히 가죠. 가죠, 가죠. 쌍장으로 안전하게. 아, 근데 이걸 실수하나요? 아, 이거 결정적입니다. 크네요. 크네요. 이거 너무 큰데요. 이겼던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묵감은 어지기 불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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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놓쳤으면은 눈물 흘리죠. 두고두고 이게 예, 꿈에서도 나오고 오늘 잠 못 잡니다 이러면. 자, 라켓롤 팀에겐 그리고 선아 선수에겐 동그라미 하나. 하나. 양잡 들어가고요. 암살자 백이, 아가미 백이. 자, 거의 왔어요. 라켓롤 팀 드디어 왔는데. 더킹로우 나왔고요. 나 왔는데. 내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더킹 엘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엘보 하다가 리프트 샷을 맞을까봐 혹시라는 마음에 뱀프 선수가 아직 어! 어! 대륙 가면 벽 가요. 하나, 자, 둘, 셋! 아! 실수! 야, 이거! 아! 글쎄요. 아까 전에 분명 실수를 하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야, 이제 긴장이 되네요, 지금 네. 선아 선수가. 갈까 말까 고민하네. 뱀프가 갑니다. 더킹로우! 이거는 어, 자, 거의. 마지막 라운드 가네요. 아, 다 잡은 경기를 실수를 통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게 된 선아 그리고 기사로 되는 뱀프. 자, 가죠. 들어가죠. 자, 더킹로우, 더킹로우. 투포 들어가고 아메이브에서. 자, 자, 저 지금 두 다. 자, 일단 위기 타게, 위기 타게. 하지만, 어. 하지만 다시 한 번. 잡기. 자, 중단 잡기. 어. 투속과 투속과. 자, 거기. 자, 거기. 소방. 끝. 끝. 뱀프가 잡네요. 야, 시티가이즈 팀. 예, 시티가이즈 뱀프 선수의 그 마지막 활약. 예, 응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야. 그 이기고 말할 때 그 의지력. 예, 그걸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올라오네요. 시티가이즈 팀이 매번 예선전마다 노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네. 항상 탈락이었는데 물론 선아 선수의 마지막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네. 뱀프 선수의 대장의 집중력 그리고 올라가야겠다는 어떤 거 열정이 그렇죠. 아, 아, 이런 결과를 또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원도 응원이고 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아 선수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때리면 끝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한 그 찰나 있죠. 그 찰나의 실수를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모든 예선전 경기를 보내드렸거든요. 경기 결과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아, 정말 오늘 치열했었는데 서울 그린게임랜드 대자뷰 팀이 서울에서 올라갔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티가이즈, 더 트랙션, 언행브레지, 인피니티, 유아라이, 그리고 뭐 인피니티 두 팀이 오, 두 팀 올라갔네요. 네, 시즌 예, 세 번 만에 다시 한번 돌아왔고 와일드카드는 예, WTF 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결과가. 해서 시즌 7의 대제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녹화 쪽은 어제 이제 종점이 네. 있었는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개막전.
다시 한번 개막적인 죽음의 도가 또 만들어졌죠. 레저렉션, 인피니티 S, 타나토스, 보리턴즈까지. 네. 아, 사실 인피니티 S의 뽑은 선수는 지금 원망이 가득하다고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은 낮은 제우스, 6월날 언행브릿지 슈퍼스타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선전의 리벤지 매치가 계속해서 본선에서 만들어지네요. 예, 그리고 비조는 거너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데자뷰 와이어커스의 또 3타전이 예상되어지고, 그나마 시조건 예, 좀 그나마 약체로 평가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런 뭐 약체 평가되는 조회는 또 이변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자, 드디어 여러분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면서 A조 개막전 일정을 안내드리죠. 4월 17일 저녁 6시에 녹화가 진행되고 방송은 수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20일날 네.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본선이 뭐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예, 선수 이제 레드렉션이라던가 이제 정말 더 강력한 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니까 설레입니다. 물론 마녀 삼총사가 탈락을 하면 이변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만 어느 시즌보다도 강력한 멤버들이 올라왔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게임단이라는 이름 하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또 사나이의 로망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택갱 크신 윈디소프트 반대하는 게임스와 함께하고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개막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선전 명경기였고요. 해설의 박형규, 진행의 정윤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